아, 세 개가 다 똑같은 주제니까 기우겨 넣어. 자, 일단 해보자. 여기 자연수 n에 대해서 nx x-4 여기 2차 함수가 있고 여기서 1,-3에서의 접선과 아직 여기에서 접선과 수식이고 맞지? 법선이 있네요. 지금 n 구할 수 있어요. 얘랑 교점을 qn이라고 한다. qn이라고. 그리고 이 pn을 지나면서 x축이 평행한 직선. 예. 그리고 qn을 지나면서 y축이 평행한 직선에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극한을 치우세요. 질문이 되겠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있냐? 일단 교점 구해야 되지. 교점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함수 만들어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자. 자, 일단 너 먼저 하면 너는 일단 y는 자 이거 6번 먼저 구하자. 저기 y는 저기 nx 제곱 마이너스 4nx가 있으니까 y 프라임으로 하면 자 2nx 마이너스 4n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얘 기울기가 맞지 나오지? 얘 기울기가 몇이냐면 1을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2n이라는 거라. 그럼 자 너의 기울기가 나오지. 너의 기울기는 이 직교니까 기울기가 2n분의 1이니까 나오지. 그래서 ln이라는 이 법선의 방정식이 등장하지. 자 얘를 구하겠습니다. 자 y는 자 기울기가 2n분의 1 되는 거니까 여기 써주고, 그리고 이 점 지난다고 했지. 그래서 이 점을 x-1에다가 마이너스 3n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qn이 궁금하지? qn 궁금하니까 연립방정식 세우자고. 연립방정식 2차 함수랑 이 직선을 연립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니까 nx제곱 마이너스 4nx는 얘랑 연립해. 얘랑 연립하면은 2n분의 1x 마이너스 2n분의 1 마이너스 3n 되나. 넘겨서 한번 풀어보자. nx제곱 이거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 이거는 4n 플러스 2n분의 1x가 되고 플러스 2n분의 1 플러스 3n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는 0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 되지. 자, n 놓고 여기 1 놓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n분의 1 플러스 3n 놓고 여기는 그냥 1 놓고 이렇게 마이너스 놓고 그러면 크로스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거기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x는 뭐가 되냐면 1 또는 맞지? 여기 1 또는 계산할 수 있지 이거? 계산하면은 x는 2n 제곱분의 1 플러스 3이 되지 않겠나? 네. 그치? 잡는 거 없지?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p, 이거 이 점이 아니라고 그랬지? 이 점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얘 p가 그래서 qn 잡힐 거 qn이 이거였다 라는 거지. 이런 식이 괜찮아? 사이도 괜찮고? 사이도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할까?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이거, 그래프 위에 점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 위에 점이니까, 뭐, 얘를 대입하면은 y좌표 나오겠는데? 맞지? 넣으면은 y좌표 나올 것 같아. 그 y좌표 나오면, 이거 빼서, 맞지? 길이 구하고. 뭐 y좌표끼리 빼서 길이 구하고 x끼리 빼가지고 길이 구한 다음에 곱해서 2분의 1 하면은 뭐 게임이 끝날 것 같긴 해. 근데 조금 예를 들잖아. 여기 좌표에다가 좀 넣는 게 모두 넣어도 상관없긴 한데 넣어서 구할까? 넣어서 구해 그냥? 넣어서 구하는 거냐? 너희가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대입해.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이 방법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자, 이 방법 봐봐.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돼있거든. 직각삼각형이 있지. 이렇게 생기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지금 기울기가 주어진 거예요. 기울기가 주어져서 얘가 m입니다 라고 주어졌지. 여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만약에 길이가 a가 되면은 길이가 a가 되면은 여기를 알 수 있지 맞지? 여기 알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지? 왜냐면 만약에 B라고 쳐, B라고 쳐봐. 그러면은 A분의 B가 B를 주지. 얘가 M 되는 거야, M. 그럼 B는 뭐다? B는 얘 넘기면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M 하면 돼. 그래서 얘 B는 AM이다. 괜찮지? 혹은 예전에 이런 것도 배웠을 거야. 삼각비에서 이거 배웠지.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은, 세타라고 치면은 A 탄젠트 세타는 너다. 맞지? A 탄젠트 세타는 B다. A 탄젠트 세타는 B다. 근데 이 탄젠트 세타가 뭐야? 비율 기준. 따라서 AM은 B다.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밑변의 길이랑 이 기울기를 곱하면 높이가 나와. 근데 나 같으면은 저거를, 이걸 좀 활용한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겠으면, 자, 밑변의 길이가 있어, 밑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몇이냐면 x길 빼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x가 이거고, 맞지? 여기 x좌표가 1 되는 거니까,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를 빼면 되지.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2n 제곱분의 1 플러스 2에서 밑변의 길이 나온다. 괜찮지? 근데 여기 기울기가 몇이었어? 여기 기울기가 2n분의 1이었어. 2n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높이가 나오지 않게. 괜찮아? 그래서 곱하면 4n 세제곱분의 1 플러스 뭐 n분의 1이 이렇게 되지 않게. 그래서 끝났나 봐. 뭐 하면 돼 이제? 넓이 곱하면 되지. 곱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돼. 그래서 2분의 1 한 다음에 4n 곱해가지고 극한치 하면 뭐 정말 나오겠지. 괜찮나?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치? 너 왜 교실 주문 있냐? 괜찮아? 태현도 괜찮아? 넘어갈게. 다음 13, 마지막 13에? 13에서 수령 2번? 야, 13에서 수령 2번 한번 해 그냥. 난리 한번 해볼게. 난 좀 줄 거. 난 줄 거. 나 또 천천히 한번 천천히 하자니?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것도. 할만하다. 일단 나를 보고 좀 뭘 느꼈어? 나를 보고 느꼈나? 봐봐 얘 예쁜 표지 같이 야 이거 보고 좀 생각 들지?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거 했었지? 이거 바르면 알아야 돼. 이거 봤으면 자 이거 알겠지? 시간은 사수령 2번이다. 사수령 2번. 나랑 달 보자마자 당연히 해야 될게 있다. 우리가 이런 거지 같이 다시 얘기구나? 나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3이야. 그리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2야. 막 이런 거 떴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끄집어내자고 했냐면은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자, 이거 당연히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 같으면은 봐봐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너야? 두 개를 곱한 게 너야? 그럼 이게 나온다는 거지, 맞지? 자, x제곱에다가 근데 저기 x가 써져 있으니까 x 대신에 그냥 t라고 하자. 라지 t라고 할까? 라지 t 제곱 부분을 합친 게 적은 거니까 x 제곱 플러스 x의 라지 t 되고 두분의 곱인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f랑 g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기본인가? 괜찮지? 당연히 봐야 돼. 자이스 토리랑 풀신전에서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딱 보자마자 이 방정식의 두 분이 F라고 치고 야 그러면 봐봐. 근데 놀랍게도 이게 보이지? 인수분해가 되거든? 얘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얘가 나와야 돼. 합쳐서 나오려면은 뭐 이렇게 얘랑 두 개를 엮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너가 이제 마이너스 이제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1, 1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바꾸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나옵니다. 얘가 나옵니다. 두 근이 뭐가 등장하느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 플러스 1이 맞지? 바로 이게 두 근이야. 그래서 f랑 g가 얘를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알지? 이 두 함수를 나눠 먹으면 돼. f랑 g가.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읽었냐면은 자기 다까지 읽었어. 맞지? 다까지 읽었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절대 구분식이지 맞지? 절대 구분식.
자, 절대부동식이야. 절대부동식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큰 놈이 F야. 둘 중에 큰 놈이 F. 아, 근데 문제가 발생해. 자, 얘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그리면 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X 플러스 1을 그렸어? 그럼 걔는 이렇게 됐어. Y는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어, 뭐 충격이네? 아, F가 이 둘 중에 큰 놈을 가져가야 되거든? 저 가 조건 때문에? 근데 둘 중에 큰 놈은 없어. 그치? 늘 큰 놈은 없어. 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하다. 이 F가, 아, 사실은 이거였다. 구가나무수였다. 구가나무수. 얘가 구가나무수야. 뭔 소리야? 봐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경계로, 이거 왼쪽에서는 얘를 F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얘랑 얘 사이에서 너가 더 크지? 이걸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서는 다시 이걸 F가 가져가는 거지. 아, 너희 눈에 맺히는 이 주황색이 바로 FX가 되는 거고. 자, 이 둘 중에 작은 놈. 그러니까 여기 이때 G, 이때 G, 이때 G. 얘 노란색이 GX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일단 교점을 한번 구하고 가자, 교점. 자, 이 교점을 구하자. 이 교점을 구하면, 2랑 마이너스 1이지? 자,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감산하자.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 아하! 해서, 자, F를 구하겠습니다. F는 구가남수였어요. 구가남수.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 그리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 이상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구가남수였다. 그래서,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 이때는 x 플러스 1인 구가 한함수였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거고, 뭐 2번은 이제 함수 나왔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거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 이게 두 개가 있죠, 그쵸? 마이너스 1이랑 2가 된다. 되겠어? 뭐 어렵지 않지? 그래서 퍼즐용 2번까지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이제 겹치는 거 하겠습니다. 자, 3회부터 갈게, 3회. 14번이야, 이제. 그 다음에 14번. 경식이랑 이게 누가 질문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아, 저번 동영상에서 여러 명 겹치는 거 갖고 온 거다, 그냥. 자, 그래서 그거 질문 받고, 아, 겹치는 거 다 질문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책상 불러가지고 개별 질문 받을게. 이거 중에서 이제 뭐가 질문인 거냐, 경식아? 저 질문 안 했는데. 있어? 너 지금 돼 있는데? 아닌가? 아니네? 아, 14번 누가 질문했는지는, 했어? 어, 아, 다 주면서? 기믹 기준이 뭐가 궁금한 거야? 디귿? 테이는? 다 모르겠어. 다 모르겠어? 어, 수민이는? 디귿이요. 어, 디귿? 자, 일단, 기억부터 가볼게, 기억부터. 자, 여기서 일단 당연히, 이거 봤으면 나 같은 경우 넘길 것 같아. 넘기면 이렇게 되는 거지? 당연히 넘겨야 돼, 여러분. 맞지? 함수 빼기 함수가 등장한 거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게 나온 거고. 자, A를 여기로 넘기면 이제 B 빼기 A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기억부터 간다. 자, 그러면은 함수 빼기 함수니까 이걸 나눠야 될 것 같아, 맞지? 나누면 자, FB 빼기 FA가 되는 거고 자, 너는 B 빼기 A가 되는 거고 2를 여기로 넘기면 2분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울기, 다시 기울기 부동식 나왔으니까 해보면 되겠지? 자, A,B랑 이거 이면 되겠지?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가고 평균 면적이 되는 거고 이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을 쓰이지? 노란색이 기울기 누가 봐도 주황색이 크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괜찮나?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거 봤으면은 나 같으면 A, B로 나누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A, B로 나누겠다. 기울기 풀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 EAB로 나눌게. EAB. EAB로 나누면은 좌변은 FA가 되는 거고 얘기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변은 B분의 FB가 되는 거지. 자, 했을 때 너도 기울기가 되는 거고 너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지? 0,0과 A,FA를 이은 평균 면적이 됐다. 괜찮지?
그래서 너를 이제 주황색, 그리고 너를 노란색, 그리고 너를 이제 흰색이라고 한다 치면은 하는 거지. 자, 주황색은 자, 0컷만 자,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노란색은. 아, 맞네? 아니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주황색, 노란색, 흰색 하면은 맞지? 어, 맞네. 딱 맞으니까 이게 맞지. 마지막 디귿이, 아, 이 문제가, 아, 문제가 좀, 아, 지랄해. 아, 너무 대충 맞은 것 같아. 어, 디귿이니까 틀렸어. 틀렸는데, 맞아. 틀렸다는 논리가 좀 구려. 자, 일단, 어, 우리는 이 수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 같은 것끼리 모으는 성질이 있어. 같은 것끼리 모으니까, 나는 이제 B는 B끼리 모으고 싶고, A는 A끼리 모으고 싶다는 거지. 나 같으면은, 양변에 A, B를 곱했다는 생각할 것 같아. 괜찮아? 어, A, B를 한번 곱해볼게. 어, 양변에 A, B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제. 자, B, F, B가 되는 거야, 이제. 자, B, F, B. 여기 A, F, A가 되는 거고. A, F, A가 되는 거고. 저, 우변에다가 이제 A, B를 곱하면, 어, E에, 어, B, A가 되는 거야. 근데, 자, 이게 기억 나냐, 이거? 어, 지수 루그함수에서 내가 이제 이 표현을 암기 좀 하라 그랬는데, 얘가 뭐였지? 얘 뭐였냐면은, 직사각형의 넓이였어. 이거는 암기를 좀 해야 돼, 알겠지? 뭔 소리야? 봐봐, 이런 거잖아. 봐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존재할 때, fx에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제 b,f이라고 쳐봐. 그러면은, b가 뭐야? 여기 밑변이 있는 거지? b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높이가 f, b가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될 것이다. 괜찮지? 아, 그러면은, 아, 너가 등장하자마자, 아, 어, 넓이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구나. 좌변은 넓이에 대한 식이 될 거니까 그러면은 넓이야? 그럼 당연히 너도 넓이여야 된다. 넓이끼리 비교하는 거고 기울기끼리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기준을 일치. 자, 그러면은 오케이. 넓이끼리 비교하는 건 내가 알겠어. 그래서 자, 그럼 넓이를 가. 자, F. 자, 봐봐. 주황색. 맞지? 자, 이게 바로 넓이야. 맞지? 이게 주황 써볼게. 너가 이제 BFB. 아, 자, 이번엔 AFA. AFA야. 자, 이거. AFA야. AFA야. 맞지? AFA야. 자,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넓이거든? 넓이는 넓이를 뺐으니까, 여기 빈 공간이 있지, 주황색이. 여기가 바로 이제 좌변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제 하나 나왔어. 아,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얘도 뭔가 넓이가 되겠지? 넓이가 될 거야. 그럼 넓이를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얘가 보이네? 얘가 보이네? 예. 빅뱅이 A가 보이네, 저기서? 맞지? 자, 빅뱅이 A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빅뱅이 A야. 여기가 빅뱅이 A가 되는 거고, 아, 그러면 내가 이만 찾으면 되거든? 맞지? 아, 이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해석해보자. 어, 너 이제 가로야. 너 가로가 되고 세로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를 잘 보여. 봐봐. 그럼 이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이렇게 되면 저건 틀린 거고. 아, 이렇게 되면 맞는 거구나. 맞고. 어, 만약에 이가 하나씩 올라가야 돼. 맞지? 하나씩 올라가. 엄청 크게 올라가. 엄청 크게 올라가. 그럼 올라가면은 이제 너가 너보다 커지겠지. 그래서 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구도문은 바뀔 여지가 있다. 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있다. 확인할 길이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틀렸어. 야, 문제를 너무 못 냈어. 아, 그래가지고 틀렸어. 2가 세로인데 세로의 길이 2가 대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너랑 너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문제가 좀 구리지만 그래도 나온 거니까. 14번 넘어갑시다. 자, 18번 갑시다. 18번 혹시 누구 질문이니? 네요. 어, 형식 이태 28번 또 없나?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가볼게. 18번.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얘네가 성립한데 어, a와 n의 합 a 플러스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나오고 있고 이거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그냥 같이 좀 배울까? 자, 봐봐.
어, 만약에 있잖아. 야, 이 정도 괜찮냐? 막 어려운 거 아니니까? x가 이제 a로 갑니다. x가 a로 갈 때, fx, 어, 더하기 g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너의 결과가 있잖아. 수렴 안 돼? 수렴 안 돼? 괜찮지? 야, 그걸 봐봐. 이 fx도 수렴 안 돼. 어, 수렴 안 돼.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 어떨까? 수렴할까? 안 할까? 맞춰봐, 수민아. 수렴할까? 안 할까? 수렴해요. 어, 당연히 수렴해. 맞지? 왜 수렴하지? 양변에, 리미트 F를 빼주는 거야, 맞지? 리미트 F를 빼줍니다. 두 개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너 수렴하고, 맞지? F 더하기 G 수렴하고, F도 수렴하니까, 두 개를 뺀 G도, 수렴 빼기 알파. 수렴 빼기 수렴이니까 너도 당연히 수렴해. 괜찮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 정도 그냥 암기하자. 더 센 뺄 셀로 돼 있을 때는, 맞지? 더 센 뺄 셀로 돼 있어? 셋 중에 두 놈 수렴하면 나머지 무조건 수렴해. 괜찮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그럼 봐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했냐. 아, 결론이 있냐. 얘가 수렴하는 거야. 셋 중에 두 놈 수렴하면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수렴해. 더 센 뺄 셀로 돼 있을 때. 야, 근데 이게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얘가 수렴해. 얘가 수렴해. 그래, 그동안 극한 많이 계산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직과도를 할 수 있잖아. 얘 수렴한다. 아, 너 수렴하는구나. 왜냐, 아, 의심인데? 해봐, 그러면. 해봐. 자, 너 하면은 이렇게 돼. x-1의 제곱이 돼. 그리고, 자, 위에 거 바로 유리하자. 유리하면은 1-2x 플러스 x 제곱되는 거고,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x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돼서 너 약분 돼. 그래서 어디로 수렴하냐면 2분의 1로 수렴해. 저기. 괜찮지? 아, 그러면, 그럼, 봐봐. 덧셈이야. 너 수렴해. 너 수렴해. 너. 당연히 수렴해야 돼. 됐나? 당연히 수렴해야 돼.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결론이 거야. 얘가 수렴하려면, 맞지? 여인자 개수가 이 분자가 분모보다는 많아야 돼. 맞지? 분모가 더 많으면 발산할 거야. 자, 이제 몇 분에 써보자, 이제. 자, 리미트. 한 통씩 써봐, 그러면. 자, x가 1로 있어. 자, 그럼 너가 이제 x-1의 제곱분에, 다음, a, x-1의 n제곱이 되는 거고, 맞지? 어, 플러스. 어, 여기가 이제, 아, 귀찮게 안 써. 어차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가.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 계산했어. 이렇게 하트로 붙여줬어. 근데 너가 이제 2분의 9가 되는 거니까 너 수렴해, 너 수렴해, 너 당연히 수렴해야 돼. 수렴하려면 맞지? 분자의 0인자 개수가 더욱 더 이상이 돼야 돼. 따라서 n은 2 이상이 돼야 된다. 괜찮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직관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어, n이 3 이상이면 안 돼. n이 3 이상이면 안 돼. 얘 불문. 왜? 봐봐. 3 이상이지. 그 여기에 값이 0이 돼. 맞지? n이 3 이상이 되면 1 넣었을 때 분자가 한 개 더 많으니까 너 0으로 가. 너 0으로 가고 너 극한 계산해보니까 2분의 1이 없대. 근데 2분의 1은 여기 있는 2분의 9와 결과가 달라. 맞지? 아, 필연적으로 그러면은 n이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3 이상은 안 되니까 아 n은 무조건 2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n이 2면 약분되지. 약분돼서 뭐가 남냐면 a만 남고, 맞지? 너 극한값 a만 남고 너가 이제 2분의 1이 남고 너 그 결과가 2분의 9라고 그랬으니까 아, 따라서 a는 4가 되지 않겠냐. 극한의 이번 성질을 이용한 문제였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가고 20번 같은데, 20번. 야, 양식이 있냐? 야, 20번. 야, 질린다, 진짜. 누구야? 야, 면상 한번 보자. 뒤졌어. 누구야? 자수해, 빨리. 이 새끼야, 너 진짜 내가 몇 번 질렀지? 너 자수해, 두 명 이상하냐, 이거. 3회에요. 어? 3회. 빨리, 빨리 자수해, 빨리 자수해. 경찰 신고할 거고, 중부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수빈밖에 없어? 있잖아. 그럴 줄 알았어. 빨리 하자고. 한 번 더 하면 괜찮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할게.
나 이거 솔직히 4번 했는데 4번 했어. 유지혁 4번 한 말. 기억나? 정답도 이었어. 13분의 5. 정답 1번이야. 그치? 간다. 다시 출발.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그럼 F만. 자, 일단 x세제곱 플러스 10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같으면 이렇게 나같으면 이거 얘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gx가 관심 있잖아? 관심 있으니까 양변을 f로 나눌 것 같아요. 자, F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지? 많이 했던 거지? 두 개 곱한 게 연속이야? 아니, 두 개 곱한 게 있는데 너가 연속이야? 아, F로 나눠가지고 GX만 남기고. 그래서 FX분의 자, X, 야, X 플러스 3이 돼. 물론 얘로 나눴지. 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래야 돼. FX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FX가 0일 때는 뭔가 있겠지? 이렇게 GX를 구간함수로서 써줘야 된다. 나를 독해할게. 나 나가 뭐였냐면 G0이 1이지. G0이 1이니까 그럼 나 같으면 당연히 여기다 넣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넣을 것 같아. 맞지? 넣고 싶지? 늦게 넣으면? 자, 넣으면은 자 가식에다가 이제 X는 0 넣는 거야. 자, X0을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제 F0 곱하기 G0은 1이라고 했으니까 1로 넣고 이렇게 그래서 0이 되는 거니까 아 F0이 0이었어. 오케이. F0이 오케이. 야, 그럼 봐봐. 이거 쓸 수 있지. 봐봐. 이거 F가 0이 될 때 그때 X가 몇이었냐면 0인 게 있었어. 따라서 X는 0. 아, 똑같아. 다시 써주고. 그럼 너는 X가 0이 되면 안 돼. 자, 근데 있잖아. 이러면 안 돼. 자, 이게 FX가 0일 때는 다 이건 거야. 아, 근데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3차 방정식이지. 3차 함수니까 다른 근이 있을 수도 있어. 해가지고 뭐 얘기 좀 가정 좀 하고 가겠어. 이게 가정 좀 하고 가자. 세 개까지 근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써놓고 됐어. 자, 그러면 이게 여기 0일 때 x가 0인 거지. x가 0일 때 너의 값이 몇이냐면 1이라고 그랬으니까 1 여기까지 놓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출발. 연속이라고 했지. 그러면 x는 0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따라서 연속을 풀어 이제. 아,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뭐냐면 fx분의 x에 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이게 극한 함수값이 1이랑 같아야 된다. 됐겠지? 근데 그럼 좀 계산을 해야 되지. 계산을 하려면 결국 얘가 좀 필요하긴 하거든 얘가. 따라서 여기 이제 fx가 있으니까 맞죠? 여기 있으니까 해서 인수정리를 써보자고.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쓰면은 자, fx는 0을 인수로 가지니까 x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지? 나머지는 모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고 놔서 식을 작성하자고. 자, 그러면 자, 넣었어. 넣으면은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 x 플러스 3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되고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을 넣으면 돼. 0을 넣으면은 자, b분의 3이 1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나왔어. 이제 b는 3입니다. 그럼 너가 이제 3까지 나왔고 아 이제 마지막 a만 결정하면 되는데 일단 그 다음 이제 조건 계속 읽어보자. 읽어보자. 자, 여기서 봐봐. 일단 f1이 자연수라고 그랬지. 자, f1이 자연수라고 했어. F1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써놓겠다. F1이 자연수입니다. 그럼 넣어봐. 1 넣어봐. 1 넣으면은 자 A 플러스 4는 자연수다. 한번 킵해두고 킵해두고 자 그 다음 거의 다 왔어 이제. G2의 최소값이라고 그랬거든. G2의 최소값. 근데 그 전에 앞서 이게 마지막. 이게 좀 어렵다. 이 문제의 핵심 이거였다. 핵심 이거였다. GX가 연속이다 된다고 그랬거든. GX가 연속이야. 얘 연속함수야. 연속함수. 얘 연속함수가 되려면, 아, 보이지? 자, 분산수. 아, 너가 더 이상 0이 되면 안 돼. 너가 더 이상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너의 근 하나 있지. 너의 근 언제? X는 0 하나 있어. 너 하나는 가져도 괜찮아.
왜? G0은 1이라고 알려줬어. G0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오케이. 함수값? 오케이. 함수값 오케이. 근데 만약에 다른 근이 존재한다. 이 fx가 다른 근, 알파랑 베타가 존재하게 되면 없어. gx, 그때 함수값이 없어? 연속을 풀 수 없다. 아, 다시. 다른 근이 존재하면 연속을 풀 수 없어. gx는 연속이 아니야. fx는 연속이 될 수 없다. 왜냐면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어. 봐봐. 이거 0일 때 있다니까. 0일 때 있어서 연속을 풀 수 있어. 그렇지. 0일 때는 너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을 풀 수 있지만 다른 근이 존재하면 함수값이 없어서 연속을 풀 수 없다. 따라서 fx는 그냥 근을 가시면 안 돼. 0 제외하고 근을 가시면 안 돼. 따라서 뭔 소리야? 얘 있지. 얘가 근을 가시면 안 돼. 2차 상수식. 너만 근을 갖고 너는 근을 가시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따라서 갑니다. 네, 다시 gx가 연속이려면 이게 이제 fx가 x는 0 조직한다. 한번 가자. 따라서 이제 판별식을 씁니다.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루트 3부터 2루트 3까지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1.7 되는 거니까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됩니다. 근데 a 플러스 4가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a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수가 돼. 다 자연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 다 오케이. 전부 다 오케이. 자, 마지막 이제 g2의 최소값. 자, g2를 구하자. 자, x가 0일 때만 이거고, x가 0이 아닌 때는 다 이런 거니까, g2는 이제 뭐냐면, 자, f2분의, 위에 거 계산하면은 10이 되는 거고, 맞죠? 여기다 2를 넣어주시다. 그럼 자, 2에다가, 여기가 3 되는 거니까, 7 플러스 2a분의, 얘가 이제 10이 된다. 자, 분자에서 5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언제 제일 작아지냐? 언제 제일 작아지냐? 이 a가, 이 중에서 9일 때, 3일 때, 13분의 5로서 최소값을 가진다. 되겠으면 다시는 안 해 이제. 요즘에 안 되는 것은 얘기. 괜찮아? 아, 다시 안 갖고 이제. 다음에 또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물어보겠네, 알겠지? 그래도 화내면서 같이 줄게. 됐으면 정확하게. 자, 20번만. 자, 21번 갑시다. 정신 아직 주문 받냐? 네. 또 이거 주문 누구야 이거? 어때? 요즘 어렸지? 어렸습니다 여기 그 동안. 그게 동원국과거든? 동원국과 작년에 쭉 나와줬어. 작년에 좀 더 어려웠는데 여기서 4개 틀리면은 3등급이었어. 왜냐면 동원국에 작년에 진짜 역대급 재능들이 많이 몰렸었거든. 봐봐. 지금 현재 3학점. 알고 있습니다. 곡선, 저거의 기울기가 K인 서로 다른 두 접선을 보겠습니다. 알겠어. 한번 여기까지 읽어볼게. 자, 기울기가 K인 서로 다른 두 접선을 봅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거지. 함수함수 얘기했어. 함수함수 얘기했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기울기가 K인, 맞지? 기울기 K. 기울기가 K인.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 그렸을 때 대충 알아야 돼? 대칭이다. 함수함수 대칭성. 너랑 너는 대칭점을 중심으로 대칭이 돼야 된다. 괜찮지? 자, 너가 이제 기울기가 주황색이 기울기가 K입니다. 자, 접선에 대한 문제지. 야, 접선에 대한 문제면 당연히 근을 이게 접점을 가정하고 가는 게 너무 당연해. 알파 콤마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2 베타라고 가정을 했어요.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했을 때
그럼 이제 기울기가 K인 걸 완성해야 되겠지? 자, 기울기 K.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K,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K인 거니까 우리 멋있게 이렇게 쓰자. 저거 미분한 이거거든 하자.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는 0. 도함수의 방정식이고, 얘가 이 도함수가 K가 되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라고 쓰자. 멋있게. 알겠지? 알파는 게 K입니다. 베타는 게 K입니다. 보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한 표현 아니야? 괜찮겠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근을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근과 계수라는 게 쓰고 싶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그리고 알파 베타는 3분의 2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 여기까지 딱 읽었어. 때까지 읽었어. 때까지 깔끔하게 때까지 읽고 여기까지 식을 비빌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다음 갈게. 여기 직선 AB의 길이를 FK라 하자. 여기까지 읽어볼게. 아, 이 A랑 B를 이은 이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FK라고 하자라는 거구나. 알겠어. 그러면 뭐 있냐 하는 거, 두 기울기 실제로부터 구하는 거야. 괜찮지? 나 경험해 본 적 있잖아.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 자, 구해볼게.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 분해. 이것도 해본 적이 있어야,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야 이런 것들을 빼볼 생각을 한다고. 안 풀어봤으면,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분명히 그 지랄 할 거야. 계산이 복잡해서. 자, 빼면은, 자, 베타 세제곱, 아니다. 알파 빼기 베타로 하자. 여기 알파 빼기 베타로 할게. 자, 알파 빼기 베타는, 자, 이렇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2에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것이다. 괜찮겠지?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가 있으니까, 아이고, 깔끔하게 정리되네? 괜찮지? 그래서 인수분해 해. 다 인수분해. 그럼 너는 이게 뭐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에 너 알파 플러스 베타 남지. 근데 걔가 2라 되거든. 곱하기 2라고 써주고, 자, 플러스 2 여기까지 오자. 이게 바로 뭐다? FK란 겁니다. 이게 FK였지. 괜찮아? 자, 그럼 계속할게. 그러면은, 야, 이거 봤지? 이거 봤으면 나 같으면은 네가 쓴 게 있으니까 이거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이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얘가 FK란 말이야. K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돼. 얘네를 K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이게 K 있으니까 나 같으면 얘네들을 이걸 바꾸겠다. 그치? 그래서 바꿔. 그럼 너 이렇게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거 계산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되지. 얘가 이렇게 몇이었어? 2였으니까 4지. 없어져. 그래서 오히려 이게 FK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기. 따라서 간다. 자, FK는 아하, 3분의 K 마이너스 2구나.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기. 아, 괜히 끝난 것 같아. 저 FK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래. 따라서 3분의 K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입니다. 근데 얘가 이제 FK가 정수라 그랬지? 얘 정수가 나와야 돼. 정수 맞지?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 K를 찾으면 되겠지? 얘가 정수가 나오는 거?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이제. 계산되는 거니까 누구지? 5 넣을 수 있죠. 5 넣으면은 정수가 되면서 딱 8 되는 거야. 얘가 1 계속 들어갈 수 있고, 5도 되고 8도 되고 11까지 되나? 11까지 되고 2 넣어도 되고, 그렇지? 2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4까지 넣어도 되나?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7까지 넣을 수 있는. 맞지? 마이너스 7까지? 오케이. 그래서 K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읽을게. 그래서 4 더하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괜찮아, 그치? 네. K 괜찮니? 조금 다시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그럼 20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동영복과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지. 4회 18번 가겠습니다. 자, 4회 18번 자기 확인 좀 해. 4회 18번 자기 건지.
나 여기 이제 순서대로 그냥 순서대로 싹 쓸 수 아 여기 뭐가 아니면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거지? 동그라미 친 거 순서대로 풀 겁니다. 동그라미 친 거를 순서대로 풀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받겠습니다. 자, 4, 여기 428번, 428번. 428번 두면? 아, 오케이. 자, 갑시다. 자, 428번. 얘는 자, 일단 얘가 A에서도 연속이 된다고 그랬거든? 알겠어. 그냥 풀면 되지 뭐. 자, X는 A에서 연속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세 번 풀자. 자, fx 곱하기 f x-a인데 얘가 이제 a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면 되겠지? 자, 이거 풀면 돼. 근데 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얘가 보면 알다시피 이놈이 0에서 지금 불연속이야.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맞지? 그리고 얘도 있지 맞지? 얘도 있잖아.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 괜찮지? 그러면은 나 같은 이거 할 거야. 이거.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야.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서로가 연대주는 거 제외하고도 이 불연속 지점이 일치하면 연속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반드시 고려해봐라. 그치? 불연속 지점이 일치하면은 이 곱함수가 연속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나 같으면 A가 0인 경우를 먼저 할 것 같긴 해. 자, 그럼 실제로 A가 0이잖아? 그럼 이게 fx의 제곱이야. fx의 제곱이야. 그쵸? 제곱한 거거든? 저거 제곱하면 바로 바로 형 쓰잖아. f제곱은 이렇게 되지 맞지?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네. x가 0이야가 되는 거고 자, 너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제곱이 돼. x가 0보다 클 거야. 그러면은 오, 0 넣으면 9 0 넣으면 9 아, 얘가 0이면 연속이 되는 거야. 이거 못 찾은 거 아니야? 빼기? 이거 못 찾은 거야? 아니요. 아, 이것도 못 찾고 다른 거 못 찾았어? 이건 찾는데 다른 거. 아, 이걸 찾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거 서로 알려주지 그랬냐. 서로 못 찾은 게 있는데. 됐지? 간다 보면. 그냥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얘가, 그럼 일단 A가 0일 때는 연속인 걸 찾았거든? 그러면 이제 A가 0이 아닌 거 한번 해볼게. A가 0이 아닌 거. 자, 그럼 너가 이제 F0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너가 이제 F0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너는 이제 F0이 되는 거지? 그러면 너가 불연속이야, 맞지? 너가 불연속이야, 그렇지? 0 마이너스랑 0 플러스랑 0이 불연속이야. 따라서 너가, 맞지? 너가 0이 돼줘. 자, FA 마이너스 FA 플러스 FA가 될 때 너가 0이 돼줘야 된다. 그러면 너가 다른 걸 극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FA가 0인 걸 찾겠습니다. 어차피 얘 연속이야. 맞지? A가 0만 아니면 F는 연속이기 때문에 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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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거라고 쓴 거고. 자, 0 되는 거 찾자. 자, 0 되는 거 찾으면 자, 너가 이제 근이 자, 2,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3, 1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3과 마이너스 하지만 여기 포함되는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지.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1 하고 여기 밑에서도 이제 1, 1, 3, 1인데 없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근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밖에 없지. 그래서 한 개, 두 개 해가지고 두 개가 성립이 되겠어?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자, 5회 18번. 자, 5회 18번. 5회 18번 부분이 테일아, 경식이야? 두 명. 5회 18번 갑니다. 여기까지만 풀고 싶어 갈게. 맞다. fx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실제 x에 대해서 제일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절대부분식이지? 절대부분식입니다. 절대부분식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프를 그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자. 일단 직선은 마이너스 x3x 되고 마이너스 15 하고 너가 이제 f'x라고 했으니까 너 ax-2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너가 이제 3x 제곱 플러스 19가 되는 거. 아까 오늘 이거 내가 질문 받는 동안 너희가 해야 될 거는 그거 기출 그거 오답 정리해라. 맞아? 풀고 있는 거지? 그거 틀린 거 틀렸던 거랑 좀 시간 오래 걸렸던 거 다시 풀어봐.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 지어 이거. 너 맞나? 해봐. 너 절대 그거 갖고 왔냐? 갖고 왔어? 오답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안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질문 쓴 거 그 오답 노트 저번에 쓴 거 있을 거야. 문제 번호. 이제 갖고 왔어? 되는가? 아 냈어? 아 내가 오답 갖고 오면? 큰일 났다. 아 내가 받은 거 같은데 아직 기억이 안 나. 아 잠깐만 내가 지금 찾아볼게 한 번. 태야 냈니? 갖고 왔어? 맞아, 윤진이 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 나 좀 아무튼 몰라. 일단 태희는 집에 가서 갖고 보내야겠지. 그럼 너도? 오 있어? 오 그래 그쪽. 이정훈이 오빠. 형 이름 적었어. 아 형 나빠져. 이렇게 해. 서인이도 그 결정 거 오답 적어서 그때. 자 일단 빨리 여기까지 하자. 나 한다. 절대분석식이거든. 자 그래프 그려볼게. 근데 보이지? 자 받아봐. 홍수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그렇지, 2,000,000. 야,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야, 끝났잖아. 아, 봐봐. 너 그려봐. 너 그림을 이용해서, 맞아? 15야. 자, 너 그려봐. 너 대칭이야, 맞아? X축 대칭이야. 그럼 많이 지 그럼 얘는 뭐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여기 2,0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걔가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 돼. 괜찮아? 끝났지? 언제가 기준이다? 접할 때가 기준이다. 아, 너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너랑 너 사이에 있으려면. 괜찮지? 그래서 얘가 바로 A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당연히 최소값은 맞지? 얘지. 맞지? A의 최소값이 될 것이다. 근데 물론 둘 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대칭이잖아. 너무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얘만 구하면 뭐 X축 대칭하면 얘 기울기 나오겠지. 자 갑니다. 접선 문제인데 접점이지. 끝났네. T,3t제곱 플러스 15라고 잡아주고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 순하면 이렇게 끝나겠네. 괜찮지? 이번에 했는데 답이 이상해 나왔어. 답 이상해 나왔다고? 오케이 알겠어. 자 T 빼기 2분의 만약에 답이 제대로 나오면 실체가 없는 거야, 태희야. 그 정도 각오는 했지? 뭐야, 왜 말이 없어? 뭐야, 2등만 채워있다는 거야, 또 그러면? 한다 보면, 자, 여기 넘기면 이제 6t제곱 마이너스, 자, 12t는 3t제곱 플러스 15가 되는 거고. 자, 넘겨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5는 넘는 거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요.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고요. t는 5 또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거 1사분면이지. 1사분면이니까 이거 5가 되겠습니다. 아, 5가 되는 거 같다. 그럼 미분계에서 바로 나오지. 이 미분계에서 몇이냐? 여기 미분계에서 30인가? 뭐 나왔냐, 이거? 정확히 났다? 뭐야? 근데 계속 정신 나와. 좀 기다려봐. 6T 제곱. 마이너스 12T는? 3t 제곱 플러스 15. 와, 실화냐? 2,0이 여기다 그랬네. 오 마이 갓. 여기야. 2,0이 여기다 그랬어. 나 지금 진짜 미안. 와, 진짜 미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이거는 수정이 불가능한 거 같아. 다시 한 번.
수정이 불가능. 와 미안해 진짜. 네, 뭔가 근데 지금까지 탔을 때 다 이렇게 들었거든. 어디 이럴 수가 있지? 어디 이럴 수가 있냐? 춤추고. 하지만 어제 상관없어. 그치? 되는 거고? 응.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기울이 최대는 거지? 이게 최대네. 아이고, 이게 최대구만. 아이고, 다시 계산해야 되겠네. 아이고, 다시 계산하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는 겁니까? 아이고, 다시 계산하자. 잠깐만, 여기 또 어떻게 생각하지? t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5. 여기서 미분 계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t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12t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12t 마이너스 15는 0 됩니다. 자, 3번은요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 거고 t는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8.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미분 계수가 되시냐면은 6이지? 비율이 6인. 3번이. 야, 너 어쩌셔도 돼서. 모르겠어요. 그래. 행복하게 살아라. 대체?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고생 15초 10분에 만나자.
하자. 그 다음에 이제 8의 16번. 8의 16번은 맞지? 누구 질문이냐? 어, 어, 승민이랑 응, 누구? 어, 배세명? 승민이랑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나오네. 마이너스 C는 0 되는 거지. 따라서 C는 어, 루트 4C지. T 제곱은 4C. 따라서 C는 0 또는 C는 4가 나온다. 괜찮지? 어, 나왔으니까 뭐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야, 첫 번째. C가 0인 거 먼저 해볼게. C가 0인 거. C가 0이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마이너스 bx가 된다. 그래서 일단 유리말 해야 되겠다. 맞지? 루트가 있으니까 공부를 계산하면 유리말 하자. 그래서 계산해. 그럼 x제곱이야.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가 되는 거고, 여기 위에는 4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하니까 오케이. 미리말 했더니만 0인 줄 한 개 없어지죠. 맞지? 없어져서 뭐가 되냐면 4x 플러스 a 마이너스 b제곱 x가 없어지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응꼴을 이제 0인 자가 다 해결된다 봤더니만 여전히 아직도 0으로 가는 게 좀 미안해. 따라서 또 다시 대입하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그렇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이놈도 0으로 가야 된다. 아, 얘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가 0이 나오는 거지. a가 0이. 그렇지? 분모 0으로 가니까 진짜 0으로 가야 돼. 0, 너도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a는 더. 따라서 다시 계산한 거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x에 루트 4x 플러스 ax 플러스 bx가 되고, 얘 0이라고 그랬으니까 4x 마이너스 b제곱 x 따지고나가 그럼 또 약분되지. 약분되는 거니까 맞지? 약분되는 거니까 뭐 남아? 4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다시 대입하자. 다시 대입했더니만 헐, 여전히 또 0인 자가 살아있네. 이런 비결. 맞지? 얘 0 되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인 거니까, 아, 0분의 4 마이너스 b제곱이 돼. 이렇게? 아, 발산이다. 발산이다. 맞지? 발산입니다. 또 이러면 안 돼, 선생님. b가 2 같은 거 되면 약분되지 않을까요? 0분의 0이니까.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렇지? 왜 안 돼? 다시. 0 인자, 이제 0 인자랑 0을 구분하라는 거야. 얘는 진짜 0인 거고 얘는 0이 아닌데 0으로 가는 놈이다. 그래서 만약에 0 인자 분할, 그치? 0 인자 분의 0이다. 그럼 이건 뭐다? 응골이 아니다. 0이다. 그리고 만약에 0분의 0인자다? 0분의 0인자다?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 분모가 0인 거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0인자분의 0인자. 0인자분의 0인자를 우리는 이제 응꼴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응꼴이라고 합니다. 응꼴,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응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니가 혹시 뿔마 2가 돼서 0이 되더라도 0인자분의 0인자. 0인자. 그리고 0인자 또는 얘가 0이 돼. 알지? 그래서 0인자분이 0 되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지. 자, 그래가지고
됐어. 그래서 된 거지. 된 거지. 그래서 0이 되면 안 된다. C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 결과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발산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C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C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C가 4를 놓고 다시 푸는 거지 열심히 또. 자, 이벤트는 써주고 자, X제곱에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그리고 플러스 4C야? 16입니다. 마이너스 B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똑딱똑딱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벤트 X제곱에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 플러스 BX 플러스 4 이렇게. 자, 위에 거 유리와 함께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8BX 마이너스 16 해서 없어집니다. 그렇죠? 됐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은골이니까 약분합시다. 약분하면 뭐냐면 4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8b 그지? 아이고 박수 맞지? 근데 여전히 0으로 가지? 여전히 0으로 가니까 너도 다시 0으로 가야 돼. 맞지? 너도 0으로 가야 돼. 자, 그럼 너 0 A-8B가 0이 돼야 돼. A-8B가 0이 돼야 돼. 따라서 A는 8B가 되지. 사연이 괜찮아 여기까지? 수비 괜찮아? 은준아 여기까지 괜찮아? 야, 그러면 이제 또 이제 A는 8B라고 했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겠지? 없어. A는 8B 괜찮지? 자, 그러면 이제 X 한 번 더 약분 되죠. 자, 약분 지저분한 약분 해서 약분하면 자, 루트 4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 플러스 BX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X 뺐으니까 4 빼기 B제곱 됐다. 그러면 이제 0을 넣으면 0을 넣으면 8분의 거죠. 자, 8분의 4 빼기 B제곱 얘가 바로 몇이다? 마이너스 그리고 B는 뿔만일 때입니다. 뿔만이죠. 여기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6 그래서 6 듣고 A는 48 C는 마이너스 재밌는 문제였네. 되겠어? 자, 그러면은 16번 넘어갑니다. 자, 20번 봅시다. 20번 20번 갑시다. 자, 8 20번. 자, 8 20번 누구 질문이야? 두 명? 오케이. 봐보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킨 곡선은 재단쪽 반응. 그림도 좀 그려볼게요, 한번. 그림 그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 맞아. 자, 이 바로 이걸 F라고 하자. F라고 하자. 얘를 옮기는 거야, 맞아. 자, 이거 옮깁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옮기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옮기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 대충 이렇게 됐다, 쳐봐. 너가 10이 아주 무시무시해지지? Y는 자 X-A의 세제곱 플러스 3 X-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B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이동 된다는 거야. 괜찮지? 여기 평행이동을 하면은 여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래서 그렇게 그냥 교육을 공수지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랑 겹칩니다. 괜찮지? 그러면은 이제 뭐 얘랑 잡혔으니까 풀면 돼, 맞지? T라고 잡고 넣은 게 같다? 2분에서 넣은 게 같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식이 두 개지, 맞지? 여기서 넣은 게 같다. 2분에서 넣은 게 같다. 근데 미지수가 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아? 그럼 식 하나 더 어디서 구하지? 가 아니고. 그래서 채소값을 물어본 거지. 채소값. 괜찮지? 채소를 물어봤으면 미지수가 한 개 남아도 괜찮아. 맞지? 아무튼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야, 맞지? 여기다가 T를 넣는 것은 자살행위 같아. 이 T를 넣어가지고 전개하겠다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좀 창의력을 좀 발휘해보자.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얘를 옮기자. 얘를 역으로 옮기는 거야. 괜찮아? 좁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어떻게 옮길 거야? 얘를 옮기는 거야, 얘를? 얘를 옮기는 거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옮기는 거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너를 이동시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맞지. 그럼 다시 접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T를 잡고 푸는 거야. T를 잡고 이렇게 T 잡고. 자, 그럼 식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해가지고 t 넣은 것 같다, 2분에서 t 넣은 것 같다 해가지고 최소값 구하면 될 것 같아. 네. 계산 아주 되나? 음식 할 수 있겠냐? 계산 할 수 있겠어? 그럼 해봐, 알겠지? 계산 안 되면 다시 질문해봐. 그리고 20번 끝내겠습니다. 자, 21번 가겠습니다. 자, 21번 누구 질문이냐? 오케이, 3명. 8, 21번 갑니다. 자, 저거랑 쟤랑 쟤랑 접하자고 했거든? 알겠습니다. 한번 또 일단 그림 좀 그려보면서 천천히 이해해보자. 그럼 지워도 되니? 사야 지워도 되냐? 혼자 지워도 되니? 좋게 한다. 지우면. 자, 일단 그림을 대충 그리면 대충 이런 느낌이지? 자, 이렇게 성참수가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비율 뒤 용수로 그렸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접선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지수 잡혀야 할 거. 자, 미지수 잡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 T라고 잡으시죠, T라고 잡고 자, 여기는 뭐 S라고 잡으시죠. 자, 항상 명심해야 돼. 이 기울기가 같은 점은 여기 대칭점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식을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분계수가 이제 얘가 이제 뭐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되는 거고 얘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다 주어져 있긴 하네. 다 주어져 있긴 뭐 끝나지 않았어? 끝나지 않았지. 여기 뭐 t 넣은 게 같다, 미분에서 t 넣은 게 같다, S 넣은 게 같다, 미분에서 S 넣은 게 같다 하면은 식 4개 나오니까 미지수 A, B, T, S 4개 해가지고 연립방정식으로 끝나지 않을까? 연립방정식이 어려운 건가? 해볼게. 그럼 여기 T를 한번 넣어볼게. T 넣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T 3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는 여기 T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고 미분에서 T를 넣기로 했지? 미분에서 T를 넣으면 미분계수가 3t 제곱 플러스 a가 되고 걔가 이제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여기 s를 넣자. 저기 s 넣은 거랑 이 3차함수 s 넣은 거랑 여기 s 넣은 거랑 같아. s 3제곱 플러스 as 플러스 b는 마이너스 s 플러스 1. 여기서 미분에서 넣은 게 서로 같은 거니까 3s 제곱 플러스 a는 미분에서 넣은 거 마이너스 1이야. 괜찮지? 그냥 어렵지 않아.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 열심히 풀어봐. 4개가 있잖아. 4개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툭딱 열심히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가 보이냐면 일단 이거 보이냐 이거? 이거 괜찮지? 이거 연립할까? 빼자. 빼지? 뺄게. 빼봐. 빼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3s 제곱이 0이 나오지. 그러면은 t는 1마 s가 되지.
T랑 S는 같을 순 없어. 맞지? T랑 S가 같을 순 없습니다. 소극자산 조정이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S가 나옵니다. 그래서 T는 마이너스 S. 아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한 게 이제 끝났습니다. 야 그럼 T는 마이너스 S니까 나 같으면 소거할 거 이거 S 없앨 거 같은데? 괜찮지? 자 S 없애고 시작하자 그러면 무조건 미지수는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니까 T 세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T 플러스 7 되는 거고 S 대신에 이제 S가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T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 T 플러스 B는 T 플러스 3 된다 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개 3T 제곱 플러스 A는 마이너스 3라고 했어. 하니까 이거 두 개 아, 뭐 보인다 맞지? 두 개 더해 더하니까 뭐가 되냐면 B가 나오네. B가 여기 더하면은 2B는 10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나왔습니다. B는 괜찮지? 연립 방식 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방법이라 소거법 쓰면서 자 그럼 B가 5가 나왔거든?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야, 다시 이거 봐. 이거 봐봐.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5는 마이너스 T 플러스 7 되는 거니까 야 그러면은 여기 있잖아 맞지? 야,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소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괜찮지? A 없애자. A 없애자. A가 뭐냐면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되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T에 대한 식이 될 것 같지. T에 관한 그런 식이 될 것 넣읍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T 세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T니까 없어지고 여기 이제 뭐 2가 되면 따라서 어허! T는 마이너스 1이구나. T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S는 1이구나. 마지막 B는 5였구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는 뭐 마이너스 4구나 해가지고 마이너스 4 되는 거였다. 맞아? 새로운 게 없네. 다 연립 방정식 열심히 풀면 되네. 이거 수면 할 수 있겠냐 오늘? 네. 경식이 괜찮아? 윤진이도 괜찮아? 그럼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회 갈게요. 11회 11회 11번 갑시다. 이질하면 안 된다. 왜 미분 불가능하니까? 미분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와, 근데 원래 미분 가능할 때면은 이거 뺀 게 여기 있으면 미분 계수입니다. 막 그런 거 쓸 수 있는데 큰일이네. 그럼 얘는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럼 얘는 이제 미분 계수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단순 극한이야. 알겠지? 미분 계수 아니야. 극한이야 그냥. 그럼 극한이면 어떻게 하겠지? 우리가 배웠던 아이디어 중에는 그냥 대입하는 게 있었던 거 같은데. 대입하는 거지. 짧은 대입. 해봐. 이렇게 x-1에 저희들은 절대값 x-t 빼기 1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t가 되는 거지. 야 근데 얘가 1을 만족시키는 정수 t의 최대값이래.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있잖아 나였잖아 예전에 나왔어.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다 될 것 같아. 맞지? 다섯 개 다 넣어봐가지고 다섯 번 계산이 되지 않을까? 맞지? 저거 나온 거 아니야? 둘 다 나오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넣는 거지. 1부터 넣는 거지, 1부터. 맞아? 1부터 넣어가지고 제일 큰 거 실제로 찾으면 정답이 나오겠네. 근데 봐봐. 좀 이제 뭐, 좀 이제 이성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야, 얘가 언제 1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절대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거나. 맞지?
누가란 말이야? 생각해보는 거죠. 아, 이게 1이 된다는 거죠, 맞지? 얘가 얼추 뭐 x-1이 된다는 얘긴데? 맞지? 그럼 너 언제 x-1이 될까? 고민해보니까? 아, 좀 어렵다? 이거 그냥 나온 거예요, 맞지? 이거 그냥 나온 거예요, 이렇게. x-t 빼기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치 약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x 빼기 1 나오니까 아 이것분의 이거는 1. 아 이렇구나. 괜찮겠지? 결론이 한번 봐봐. 근데 너가 1이 나오면은 아 여기는 알맹이 있지 맞지? x 빼기 t 빼기 1이 0보다 큰 거야. 그냥 묶여야 되는 거고 t는 맞지? t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대충 알겠어 맞지? 봐봐. 아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 t가 0보다 작아야 돼. 아시죠? 그래서 이 정수 t가 되는 건 맞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논리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 거지. 정수 그러니까 정수가 t가 나오면은 뭐 직접 대입해서 세 개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같은 거 넣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라고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리미트 자 함께 x가 1로 갈 때 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1 근처에서는 얘가 양수지 무조건 x로 튀어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좀 독특한 스타일의 문제이긴 하지. 하니까 좀 여러 번 풀어봐라. 되겠지? 너가 1 나오려면은 너 양수해야 되고 너가 음수해야 돼. t가 음수란 걸 찾았으니까 정수 조건일 거면 직접 대입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부터 넣어보니까 바로 1 나와가지고 정 나와서 한번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14번. 자 14번 누구 질문 있어? 빨리 자세히 14번 누구야? 윤신이랑 경식이? 야, 윤신이랑 경식이 진짜 이 뒤집네 진짜? 이걸 몇 번 푼 줄 알아 이거? 야, 이거 월말 평균에 나왔던 거 아니냐 이거? 갑니다. 일단 내가 저 fx랑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납니다. ab가 p라고 그랬지 맞지? 자, 이거 p입니다. p가 뭐죠? bc가 이제 q가 되는 거. 비에서의 접선의 길이 항상 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고 식 만들자. 식 만들자. 다시 3, 4차 식 만들면 되겠지. 3, 4차 식차성 할 때 3, 4차 식차성 할 때는 무조건 직선 찾아야 돼. 그렇죠? 직선 찾아. 직선 찾아. 직선. 야, 그럼 뭐 직선이 찾아. 맞지?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겠다. fx랑 k를 뺐어. 연립방정식 만들었어. 그럼 너는 최고차항의계수가 1이고 누굴 근으로 가냐? a, b, c를 다 근으로 갔는데 그러면 좌표가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나는 여기를 t라고 잡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 t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자 여기는 t 플러스 p 플러스 q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식 만들 수 있다. x 마이너스 p에 그리고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p에 t네 t 이런 비로 먹으러 이거 t 그리고 x 마이너스 t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하나 끝났지. 자 해봤다. 궁금한 게 뭐야? b에서의 접선의 길이 있거든? 이거 구하는 거야. 자, f 프라임 t 플러스 p 이거 구하는 거야. 맞지? 이거 알아 이거 맞지? 이거 t 플러스 p 이거 근이지 맞지? 딱 가리는 거지. 가리고 넣는 거야. 여기 놓고 여기 넣고 여기 넣으면은 p가 되는 거지. 여기 넣으면 p 되고 여기 갔으니까 여기 넣으면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따라서 마이너스 Q 애니 경주가? 너 용신 할 수 있겠어? 아 지금 안 했어? 아 그렇구나 어. 그치? 아 14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12개 18번 겁니다 12개 18번 자, 11, 18번은 두 분이 선영이랑 후지 자, 실수 얘기에 대해서 그 FX가 다음 주권 만족시킵니다 주게 여 F가 얘가 이제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일단 여기다가 이게 핵심이 전체 절대감수가 연속입니다 자, 갖고 오자고 일단 Y는 절대값 F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있을 때 얘가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맞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지? 어 문제가 되는 부분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이 fx라는 놈은 여기 0에서 함수가 바뀌거든? 아 그러니까 너는 x는 여기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맞지? 여기 문제가 있는 부분 x는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게 나왔어 여기서 연속 반드시 연속이야 맞지? 너가 전체 번째 연속이라면 너가 문제 있는 부분에서 일단 연속이 돼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주기함수라고 그랬거든 주기함수 그러면 당연히 맞지 이런 거 뭐 적을 필요도 없겠지만 만약 F가 주기함수면 맞지? F가 주기함수면 계속 들어올린 놈도 당연히 죽입니다 F가 죽으면 얘도 주기함수입니다 그렇지? 그런 거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어떤 계속 반복되는 놈을 또 들어올리면 계속 반복되겠지 뭔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뭘 쓸 거냐면 주기함수의 연속성 써야 되겠지 주기함수의 연속성 주기함수의 연속성 구간에서의 가치 하지 마시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자 이렇게 생겼으면 마이너스 2, 0, 2, 4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기랑 여기가 높이 없어요 이 주기 한 주기가 끝날 때 여기의 높이랑 여기의 높이가 이렇게 같아야만 계속 끊치지 않고 반복하세요. 맞지? 그래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은 구간의 경계에 있어. 맞지? 구간의 경계에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나와서 일어날 것 같아. 이 F가 이 주기함수인데, 그럼 절대값도 당연히 주기입니다. 근데 얘가, 이 주기가 2야. 주기가 있고, 그 주기의 처음과 끝이 언제냐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 주기의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처음 시작되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조건 만족하면은 아 오케이 너는 당연히 연속이 됐다 선생님 괜찮아? 태도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X는 여기서 연속이라고 그랬지 그럼 약속했던 대로 세 번 풀면 돼 자 혼자 자 1번 그러면은 절대값 f x 플러스 b 써주고 좌극한 f 0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되고 f 0 플 다시 귀찮다 바로 쓰잖아 바로 쓸게 그냥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인데 0의 좌극한이 언제냐면 이게 a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값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되고 0 플러스일 때는 너가 되는 거니까 2가 되지 절대값 2 플러스 b가 되는 자, 0일 때는 마찬가지고 절대값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어차피 너랑 너랑 같으니까 연속이려면 너랑 너가 같아야 돼. 괜찮지? 그래서 자 그럼 이거 풀면 되겠지? 둘 다 절대값 있을 때는 한쪽은 냅두고 그렇지? 한쪽은 냅두고 여기에만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두 번째 케이스 해보니까 이거 톡톡 없어져서 A는 2구나 A는 2가 되거나 아니면 이것처럼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너를 풀었습니다 자 0에서 연속이려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대신 자 그럼 이거 풀게 이제 F-1이랑 F1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러면은 아이고 잘못 썼네 이거 이게 F-1이랑 F1이
아, 좀 미안해. 얘, 얘지? 여기, 이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 1 넣은 게 같다라고 써야 되는데. 아, 실수했네. 자, 플러스 B. 이렇게 나 이렇게. 플러스 B.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소개, 소개. 그래서, 그럼 F-1을 갈게. F-1이 몇을 쓰냐면은, 이제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F1이 언제냐면은 1 플러스 B. 그래서 너가 절대값 1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 플러스 B가 1 플러스 B를 받거나 두 번째 케이스인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받거나. 자, 너를 풀면은 자, A는 1이 되고 너를 풀면은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선택지가 이렇게. 괜찮지?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야, 그럼 다시, 자, 다 다시 마무리해. 봐봐. 너가 이제 연속이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너를 만족하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 괜찮지? 너를 만족하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괜찮지? 그러면 너가 이제, 너가 연속이려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하고, 이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 괜찮지? 야,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걸 골랐어. A가 2라고 쳐봐. 그럼 이걸 고를 수 없어. 맞지? 어, A가 2인데 어떻게 A가 2인가? 그러면 너를 만약에 골랐잖아? 그러면은 너랑 매칭이 돼. 괜찮지? 어, 다음 봐봐. 얘 봐봐. 얘는, 얘. 봐봐.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 그럼 너는 얘랑 매칭될 수 없어. 얘 마이너스 2. 맞지? 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1이고, 너 마이너스 1. 따라서 너는 너랑 매칭돼. 괜찮겠지? 자, 그럼 노란색 먼저 갑니다. 노란색. 자, 그럼 만약에 A가 2. 노란색은 A가 2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자, A 마이너스 B의 값이 2분의 7이 된다는 거지. 맞지? 지금 A 마이너스 B니까. 자, 흰색. 흰색. 흰색 가면은 A가 몇이라고 했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어. 그럼 B는 마이너스 2는 3. 그러면은 A 빼기 B는 4는 2. 따라서 둘 중에 최소값은 2분의 5 해서 됐어? 좀 어렵지? 연습하고 그래서 18번 마무리 다 끝났나 보네? 야, 다 끝났다. 다 끝났지? 야, 블랙라벨 좋지? 안 좋냐? 아, 안 좋구나. 아, 왜 블랙라벨 안 좋아? 잘 해봐. 잘 해봐라고. 여기서는 그, 어, 오답 비추면 열심히 풀면 돼. 다이스토리 오답이랑 비추얼 오답을 열심히 풀어. 딱 이게 이제 마지막 교재가 되겠지? 마지막 교재. 할만해, 그냥 할만해. 절대 등급이랑 절대 등급보다 조금 야, 절대 등급보다 좀 더 쉬워. 어. 쉬울까? 절대 등급보다 쉽습니다. 야, 부담 같은 거 있지 말고. 어? 총이 개 많네 진짜. 잠깐 갑자기 어떤 아지? 빨리 볼 기출 오답을 먼저 해 지금.
민준아 먼저 나와. 주문한 거 챙겨서 나와. 아! 마이스토리 같이 있으면? 어, 사이스토리 같이 있지. 자, 응. 그리고 거기에 PX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만 학교 나오고 주간에서 나왔으니까 끝난 것 같아요. 뭐 영 넣고 갔다 선 넣고 갔다 하고 끝난 것 같거든요. 하게 되면 여기 영 넣었어. 면접관도 푸는 거야. 괜찮지? 영 넣으면 영 되는 거죠. 여기 영 넣으면은 36 P0이네. 그러면은 아 P0은 그러면 3 넣을게. 3 넣으면 9P3이 돼. 9P3이 되고 여기다가 3을 넣으면 또 9P3이 돼. 그래서 얘는 자체적으로 3의 성격이 돼. 그 다음에는 미분에서 0 넣고 미분에서 0 넣고 괜찮지? 미분한다. 그럼 미분하면은 공미분인 거니까 8x, px 더하기 ix 더하기 plus ix. 2x 마이너스 6 px 더하기 x 마이너스 6 제곱 plus ix. 마지막에 미분하는 거니까 얘는 4 2x 마이너스 3의 px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의 제곱 p 플러스 x. 괜찮죠? 그러면 이제 뭐 미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0 넣고 0 넣고 갖다 열심히 풀면 되는 거. 그렇게 여기 0을 넣으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0이 괜찮죠?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2 P0. 근데 P0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0. 여기다 0을 넣으면 36 P 프라임 0. 그러면은 얘가 0 되는 거니까 P 프라임 0이 0 되는 거겠죠? 찾았어. 그 다음에 여기 3 넣고 이제 3을 넣으시면 돼요. 3을 넣게 되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P3 3을 넣으면 플러스 9P 프라임 3 3을 넣으면 12P3 되고 3 넣으면 플러스 9P3 되고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P3는 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조건 다 만족하면 이제 미분 가능한 거지? 자 이거 말해봐. 도성은? 써봤어? 다시 볼게요. 봐봐. 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 쓰자. 이게 충분인 거지? 자 이걸 식으로 바꾸면 되는 거지. 자 FA는 몇이 한다? 자 AS의 미분 계수도 몇이 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면은 중분 가능. 오케이. 자 그럼 이걸 10으로 바꾸면 얘는 x-a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 넣으면 0이고 미분에서 0 넣으면 0인 거니까 px는 x의 제곱을 무슨 가능. 그리고 p3가 0이라고 했으니까 x만 3이 되겠죠. 나머지 인정했어. 그래서 미분 그거는 이제 틀린 거야. 왜냐면은 얘만 있어도 이제 미분 가능한 거지 않지. 여기서 여기서 하고 근데 여기 나머지는 이제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 현지는 아 여기 x만의 3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도 틀린 거야. 맞아. 이건 모르는 거야. 얘 갖고 있습니다 라고 틀린 거야. 이분 가능하면 딱 좋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모르겠지. 근데 걔는 이거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됐어. 됐어. 학교 프린터가 이게 제곱이었던 것 같은데. 맞지?
시간 다 했으면 보낼라 그래요? 어? 다 했어? 다 했으면 다 했어? 보낼라 그래 이제. 일방에서 뭐가 있지? 혹시 반마디를 썼어? 그거 내 저번에 썼어. 삼각형이 넓은 일부러 바닥 아래에 빠진 주인공을 썼습니다. 일단 내가 얘가 뭐냐면 if a is equal to 4.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에다가 2가 있는 거니까 2가 되는 거고 2에다가 4분의 4에다가 2배를 더하면 2a 곱하기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 없애고 그러면은 내 저번에 반지 내 저번에 반지 뭐냐면 얘를 나누는 거지. 나누면 4a에다가 2a 플러스 b 부터 a 제곱 플러스 그러면은 그냥 분해 보니까 2a a 플러스 부터 a 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얘를 이게 그냥 거의 나오는 거야.
그 6이랬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같지? 이렇게 그려졌어. 이렇게 생기면 6이 3개지. 아, 이게 3개지. 너가 지금 1, 2, 3살 때마다 이제 세 번째 알아. 뭔가 힘이 사는 거. 그게 알았어? 고마워. 여기서 몇 개냐? 대칭이다 보니까 좀 더 한계가 되고. 여기서 3개야.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함수 위에서 또 치는 거야? 여기, 여기 위에서는 몇 개를 그렸어? 두 개를 그렸었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 그때 좀 이런 것들을 좀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4잖아, 맞지?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 1, 2, 여기 이제 공통성이 되겠어. 공통성이 되겠어. 그래서 9, 여기 1, 2, 3, 4, 4, 5. 여기서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거부터 써. 이 0이 없지, 맞지? 그래서 얘가 한 개를 써. 그럼 이 영역, 또 여기 영역, 여기 영역이 한 개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그래서 한 개. 그렇죠. 근데 이 4는 여기 반 개지. 여기 몇 개라고 했지? 그렇지. 이거랑 두 개. 두 개. 근데 이 밖으로 넘어가면 5부터는 밖으로 넘어가지. 몇 개라고 했지? 그렇지. 세 개.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한 개, 그렇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위로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부터는 3개씩. 3개씩 해서 그러면 몇 개 남으세요? 어, 20번이 끝이야? 이건 뭐가 있는지? 아, S를 못 가겠어? 근데 이거 직방, 이거 직방 부족했어. 부족했어. 어, 직방에서 Y제품 가면 또 뭘까요? 이거 진짜? 직방에서 Y제품 하면은 아, 오픈하네? 잘했네. 잘했다. 보통 센스 있게 이걸 좀 T에다가 T자 플러스를 넣고 이렇게 약분하면 더 예뻐질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계산해서 쉬울까? 잘하고 계셨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Y제품 구하고 소연아, 빨리 와봐라. 증명할 때 당연히 미분 계산 적 있어야 돼. 무조건 미분 가능성 조사할 때는 이게 소설명에서 증명할 거잖아. 증명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도함수의 극한 값을 쓰고 있어. 이거 미분 해가지고 대입하는 것도 괜찮지. 정확한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소설명에서 쓰면 좋겠어. 그래서 잠깐 써볼게. 증명에서 미분 가능성은 반드시 미분 계수의 정의를 쓸 거야.
무슨 개수의 정리가 보였냐면은, 만약에 g 프라임 0으로 보였다면, g 프라임 0으로 보였다면, 리미트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마이너스 g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끝이 되죠. g 0은 일단 0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그러니까 이제 이건 거니까, x의 x. 이 극한 값이거든. 존재해야 하는데. fx. 존재하나? 그치?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보자면 되지. 내가. 존재하네. 아직 몇이야? 1은 0 안 썼어. 불은 2개 맞췄지. 분수 함수에 0 넣었어. G1은 0. 그러면 또 이 B에서도 우리가 지금 B에서는 연속이고 그럼 G, B도 0.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같지. 자, 그러면 3차 함수라고 했으면 끝나고 식이 4개가 필요하고 F-3이 있는 게 계산하면 되나? 응, G-1도 0. 그렇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응, 아니, 계속 존나 맛있어, 진짜. 뭐야, F-3 마이너스 1은 뭐야? 얘가 2네. 얘가 2니까, G-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2.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게 식 이제 세 개 남았으니까 한 개만 더 봐요. G, B가 0일 거예요. 어?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네. 이 벡터가. 그럼 2 나온 데서 같아요. 아니 그럼 G, 2는 또 0이네. 이게 연속이니까. 뭐야? 아니, 숫자만 대입하면 다 나오고 뭐 빠져가지고 끝났어? 네. 어, 좋아. 다시 풀어봐. 정식아. 다이소리로 가져와요. 어, 다 갖고 와. 주문해봐.
G'고 G'이 여기 있고 F알파 그런 거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2에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약간 알파가 됐을 때 왜냐면 1번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치? 네, 알파가 1이 되면 1이 되면 두 개? 얘가 5수 3수는 혹시 기억나니?
이 정도 찾았어. 들어올리는 수가 이게 지역 수가 되는 거죠. 얘랑 2분의 1 마이너스 몇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 지역에서 너가 넘지 않아요. 알겠어? 가능하겠냐고? 그래서 가면
변했잖아요. 이 평균 변화율이 S-6이 S-P의 스티커면 빼기 4가 평균 변화율. 근데 이거 미분 변화. 여기서의 미분 변화. 그럼 미분에서 S를 넣으면 이 S-P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미분 변화가 되냐면 4가 돼. 그래서 환율 거의 끝났지. 환율 누가 넣는 거야? S-P가 얘기야. 사실 그게 여기 너가 1억을 쓰면 이거 치거든요. 그럼 S-2에다가 4가 되는 거 내가 없어진 거 같고 Q가 돼서 너가 1억이 되면 4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 근데 이제 근데 그 주인공이 지금 P분의 Q거든? 그 Q를 정리하면 4의 S-2가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지금 P랑 Q니까 여기에 대한 거지. S-2라고. 맞아. P분의 Q야. 이거랑 이거 나눠. 그럼 몇이지? 이렇게 해서 이 케이스는 4. 얘가 어떻게 하냐? 아, 이거 넣고. 되겠냐? 됐어? 네.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해서. 승인이 얼른 나와라. 저. 지금 없어? 응, 알겠어. 응. 태희야, 얼른 나와라. 안녕하세요. 가자. 진짜네. 오, 맞아.
내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잖아. 정수 M에서 연습이라고 하잖아. 정수에서 연습이라고 하잖아. 근데 알겠지만 얘는 지금 정수에서 불연습이라고 하잖아. M에서 불연습이고 얘는 있잖아. X는 M에서 불연습이라고 하잖아. 어차피 그냥 M에서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세번 풀면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냥 세번 풀자 그냥.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이렇게 있는데 n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을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수가 아닌 거잖아. 그럼 정수가 아니고 이거라고 해서 너가 n 마이너스 3 되는 거지. 저도 정수가 아니고 이거라고 했으면 너가 n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되겠어? 끝났지. 얘가 이제 무조건 3인 가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전개하는 게 얘의 2창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거 이용하면 A까지는 할 수 있어. 넣고 전개를 해본 거지. 해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되고 마이너스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t제곱 마이너스 2t 2t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준비했고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3이 나와. 그럼 얘는 나와서 그럼 2차원 아니면 얘랑 얘 얘랑 합쳐서 가지고 즉 2 플러스 1이 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가 1 나와.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여기 F0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겠어? 자, 차 타는 사람 누구야? 빨리 가야겠다. 가, 준진아 빨리 가. 먹어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치험했어? 아니, 치험해야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마이너스 K. 시원하자. 시원하면은 리미트 K가 1이라고 빠지겠지. 그러면은 T가 마이너스 K가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K로 묶으면 X-1이 되는 거니까. 제발 준아. 괜찮지? 얘들아 고생했고 이제 너희들 잘 가라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FX 뭐 인생이 뭐였지. 근데 이게 이제 무한정도 무한정도 아니야. 무한정도니까 X-1이 X-1이라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까 맞아? 내가 마이너스 무한정도 치워줄 거야.
여기서 조심하면 끝났네.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나? X 플러스 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될까? 1이랑 마이너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아, 되려던가? 어, 오케이. 여기다 놔줘. 하나 여기다 놔줘. 어, 저기 나오지. 어, 잘 가고 있어. 이렇게 해봐. 어. 와, 이거는 하면 안 되네. 이거 하지 말고. 처음 게 아니니까. 아, 그래, 빨리 하고 지나가자. 근데, 어. 아니. 아, 그래, 나오진 않을 거야. 나올 순 없어, 맞아. 나오진 않겠지만, 하지 말자. 아, 어떡해. 너무 싫어.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오케이?